영화의 두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처음에 이제 파나소닉 카메라를 받으면은 어떻게 이 카메라 설정을 하는지 별건 없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켜고 화면이 너무 어두우니까 모니터 백라이트를 높여. 잘 보이죠? 일단 처음에 당연한 거지만 위에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동영상 모드로 하겠죠? 그리고 메뉴 들어가서 노출 모드, 저는 뭐 S 아니면 M 모드 쓰는데 지금은 M 모드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스타일 당연히 브이로그로 하겠죠. 그리고 측광 모드, 이거는 보통 여기다 놓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ISO 감도 한 설정 500에 상한, 저는 6400에 보통 놓습니다. 높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6400에 나요. 싱크로 스캔,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셔터 스피드나 개각도를 좀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플리커를 없애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만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분의 1초로 촬영하다가 60분의 1초보다는 좀 더 느렸으면 좋겠고 50분의 1초보다는 빨랐으면 좋겠다 했을 때 좀 55분의 1초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든가. 이건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저는 보통 세컨드 ISO를 쓰는데 뭐 개각도 쓰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셔터 스피드가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50분의 1초 자주 쓰는데 50분의 1초 한 칸 올리면은 60분의 1초로 간단 말이야. 이거보다 뭔가 세밀하게 조정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뭐 55분의 1초로 설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비네팅 보정 안 하고 회절 보정은 저는 하는데 아 이게 뭐냐면은 어떤 틈을 조리개를 조여가지고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얘 나름 이쁘게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는 편입니다. 안 그러면 빛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느낌이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필터는 여기에 필터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쓸 일은 없겠죠. 그리고 녹화 파일 형식, 저는 보통 MOV 썼는데 뭐 애플 프로레스 나왔으니까 애플 프로레스를 써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외장 하드가 좀 넉넉히 있어야겠죠. 일단 지금은 그만 MOV로 할게요. 화질, 여기 뭐 딱히 건드릴 건 없고 나중에 자기가 자주 쓰는 거를 Q 버튼 요걸 눌러가지고 저장해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프레임 레이트는 이거는 그 쓸 때만 예, 보통 켜주고 보통은 꺼놓죠. 프럭시기로 설정 안 하고 타임 코드는 쓸 때만 건드릴 거고 HDMI로 모니터링을 할 때 로우 데이터를 출력할 것이냐, 저는 할 일이 보통 없죠. AF 감지 설정, 이거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피사체 설정 이렇게 돼 있으면 되고, 요거는 그냥 여기서 기본값으로 설정해 준 거 외에 자기가 이거를 설정해서 쓰겠느냐 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딱히 불편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쓰겠습니다. 초점 리미터, 이거를 초점을 잡는 그 부분을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하고 1m, 2m 구간에서만 초점을 잡게끔 하겠다 뭐 그런 거 설정해 주는 건데 쓸 일이 보통 없죠. 그리고 연속 AF 모드는 모드 2로 합니다. 이거는 그 녹화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계속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달라. 그리고 AF 보조 램프를 저는 보통 꺼요. 이건 필요하신 분은 키면 되는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초점 피킹 저는 항상 꺼놓고, 초점 피킹을 켜놓으면은 뭔가 좀 정신없어 이 화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폭스 프레임 이동 속도, 이거는 그 프레임 이동 촬영을 할 때 얼마나 빠르게 할 건가 그거 같아요.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사운드 녹음 레벨 하면 당연히 켜주고 저는 이거를 스몰로 바꿔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게. 음소거를 켜면은 당연히 녹음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사운드 녹음 레벨, 이거는 보통 스탠다드에 놓는데 저 예를 들어서 뭐 클럽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로우로 놓고서 사운드 레벨도 엄청 낮춰서 찍어요. 왜냐면 클럽 자체가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해놓는데 보통은 스탠다드에 마이너스 6dB 정도 놓고 씁니다. 그리고 우선 녹음 레벨 제한기 항상 켜놔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바람 소리 소음 꺼기는 이거 스탠다드에 넣고 마이크 소켓, 이거는 마이크를 꽂았을 때 마이크에다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닌 거고 이거는 라인을 통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고, 소리 출력 리얼타임, 헤드폰 볼륨이 아마 3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 뭐 이렇게 올리시면 된다. 그리고 이미지 흔들림 방지, 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부스트 IS는 저는 보통 안 쓰거든요. 이게 너무 꽉 잡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대에 올려놓은 듯한 느낌을 줄 때 쓰는 건데, 저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가지고 보통 안 쓰고, 이 이손 떨림 보정, 여기서 스탠다드로 놓고서 이렇게 좀 움직이면은 짐벌 같은 느낌이 좀 나가지고 보통 쓰면은 요걸 씁니다. 지금은 일단 빼놓고 쓸 때만 써요. 이거 계속 켜놓으면은 좀 제가 원하지 않는 느낌이 날 때가 많아가지고 보통 꺼놨다가 쓸 때만 딱 쓰는 거죠. 셀프 타이머 필요 없고, 루프 촬영 필요 없고, 파이브 나노카 필요 없고, 라이브 그룹핑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미지 품질, 사진 스타일 설정 저랑 상관없는 거고, 라이브러리 롯 입혀가지고 촬영 때 딱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LUT 라이브러리 가서 로드, 확장 ISO는 켜볼까요? 그렇게 하면은 ISO를 이렇게 엄청 낮게도 쓸 수 있고 좋죠. 그리고 다중측광시 얼굴 우선, 이거는 해놓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다 필요 없고, MF 보조 이거를 켜놓으면은 초점을 맞출 때마다 화면이 확대가 돼. 이게 불편해가지고 이거를 꺼놓습니다. MF 가이드 당연히 밑으로 해놓고, FM 버튼 설정, 저는 여기서 요거를 그 제가 녹화 비율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거를 쓸 때마다 굳이 막 메뉴를 안 찾아서 들어가게 프레임 마커라 그러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버튼 앞에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제가 설정해 놓은 그 촬영 비율로 바뀌게끔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보통 2.35:1 촬영과 종종 할 때가 있어가지고 2.35:1로 바로 예 프레임을 탁 바꿔주는 그거를 설정해 놨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실 텐데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그 버튼을 뭘로 쓸 건지 바로 설정하게끔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방금 전에 누른 요 버튼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짐벌처럼 느끼게끔 해주는 요 이 손 떨림 보정 요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뭐 만들 거 없고, 요거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필요하면 켜시면 좋아요. 저는 화면을 가리는 게 오히려 좀 불편해가지고 초점 거리는 전 켜놓는 편입니다. 로그 보기 지원 당연히 켜야겠죠. 모니터에서 HDMI로 외부 모니터 연결할 때는 뭐 이렇게 켜시면 되겠고, 저는 보통 연결 안 하니까 렌터 마커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켜시면 되고, 셀프티 존 마커도 필요하시면 여기 쓰면 되고, 프레임 마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2.35:1 이걸로 해놓고 마스크를 100%로 해놓으면 제가 쓸 때 이제 딱 그 비율로만 딱 보이는,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5%나 끄는 걸로 해놓으면은 그 프레임 밖에도 화면이 보여요. 그걸 원치 않으면 그냥 100%로 하면 됩니다. 지금 랩핏은 전 안 쓰고, 화면 모니터 이런 것도 전 쓰지 않고, 프레임 표시 이거는 딱 해놓으면은 자기가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른 줄 알고서 녹화를 했는데 보니까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녹화 안 된 경우 꽤 많잖아요. 그걸로 방지할 수 있죠. 이 화면에 빨간색 프레임을 탁 띄워줘요. 저 그 녹화 버튼을 누르면 실수할 일이 없겠죠. 포커스 링 제어, 이게 뭐냐면은 포커스를 맞출 때 회전 속도에 따라서 포커스를 움직일 거냐 아니면은 윙을 돌린 각도만큼 포커스를 맞출 거냐. 보통 근데 렌즈들은 돌린 각도만큼 포커스를 맞추니까 리니어 이게 익숙할 것 같고요. 뭐 아니신 분들은 이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슬롯기는 저는 이거를 항상 이렇게 해놔요. 그냥 1번 그 카드가 꽉 차면은 다음 걸로 녹화를 이어가라. 만약에 뭐 SD카드가 불안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녹화를 한다든가 하시면 되는데, 저는 SD카드를 믿습니다. 이거는 SSD 연결했을 때 쓰면 되는 거고, 지금만 안 쓰니까 꺼놓고. 전기절약 모드, 이거 저 절전 모드를 좀 길게 해놔요. 5분 정도. 자꾸 꺼지면은 켜는 거 귀찮아가지고. 또 5분 열관리, 이건 스탠다드로 해놓습니다. 혹시나 근데 막 땡볕에서 뭔가 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이로 바꿀 텐데 뭐 그런 경우 잘 없으니까. 백라이트, 저는 백라이트를 사실 좀 밝게 쓰는 편인데 오토로 놔도 사실 상관없어요. 뭐 쓰기 불편하진 않은데, 그럼 이제 뭐 대낮에 촬영할 때는
제일 밝게 플러스 3에다 놓고 하고, 이제 뭐 클럽이나 뭐 페스티벌 이런 어두운 데서 찍을 때 있잖아요, 밤에. 그때는 너무 밝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니까 좀 저도 눈부시고, 그래서 좀 줄이고 쓰는데, 보통 오토에 놓으면은 대충 자기가 알아서 잘 잡더라고요. 나는 지금은 잘 보이라고 플러스 3에 놨습니다. 전자음, 저는 전자음을 꺼요. 촬영하는 거를 모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나 찍난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 커스텀으로 해놓는 거, 저는 뭘 해놓냐면은 진짜 자주 쓰는 거 보겠어요. 여기 딱 카드 포맷, 카드 포맷을 해놓습니다. 여기 카드 포맷 빨리 할 수 있게끔 포맷을 희한하게 자주 쓰더라고. 뭐 재생 모드에서는 사실 딱히 저 뭐 건드리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요. 들어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요 왔다 갔다 요 수평 맞추고 하는 거 저는 보통 꺼놔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아시죠? 센서가 달려가지고 얼굴이 가까이 붙으면은 이 뷰파인더로 볼 수 있는 거. 근데 뷰파인더 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 자동 모드를 꺼줍니다. 이러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촬영 전에 하는 세팅은 다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고, AF 모드 이런 거 이런 누르면 사람 인식하는 거. 네,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선에서, 모르는 걸 알려드릴 순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제지 7 리뷰 같은 거 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가차가차.